캠핑할 때 되게 제가 단점을 보완을 하려고 했는데 단점을 보완하다가 제 장점이 없어진 것 같아가지고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, 솔직히. 올 시즌 1등에 있을 수 있을까. 그래도 작년보다는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까 이 생각으로 지내다가 이제 점점 5월이 다가오니까 네, 좀 마음을 비웠죠. 어쨌든 감독님이 또 내보내주실 것 같으니까 똑같이 던져야겠다 했는데 네, 시즌 막상 들어가니까 다시 제 모습이 나오더라고요. 근데 원래는 제가 이제 작년에 올해 커브를 좀 연습해야겠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커브를 연습하다 보니까 지금 할 수름이 안 나와요. 아,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치님들이랑 상의해가지고 올해는 그냥 더 있는 걸로 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던지니까 네, 제 모습이 나오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저를 보는 형들도 있잖아요. 나수형, 현수형이 특히 얘기해 준 게 너 커브를 던지려니까 자꾸 비비 꼰다고 투심을 던져가지고 너 타자를 맞춰 잡는 건데 왜 어렵게 가냐 그냥 세게 세게 던져라 해가지고 그 생각도 네, 맞는 말 같아가지고 커브를 포기했어요. 네. 스로잉이 짧아져요 되게. 그러다 보니까 직구도 공을 때릴 때 무뎌져요. 투심 자체가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장점이 없어진 거예요. 그러니까 현수형이 해주신 말이 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는 이강철 검댕 같은 스타일이 아닌데 왜 이강철 검댕 같은 스타일을 던지냐. 너는 임창정 선배 같은 스타일인데 네, 그래서 아 이게 진짜 맞는 것 같구나 하고 커버를 포기했죠. 선발도 포기했으니까 그냥 커버 포기하자. 어차피 중간이니까. 근데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뭐 크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. 강남이 형이 받는 느낌도 그렇고 트레이닝의 수치상 작년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뭐 작년과 비슷한 비교하면 팔레트가 좀 올라오긴 했는데 무브먼트상 그 큰 변화도 없고요. 강남이 형이 프로 받았을 때도 아, 좋은 것 같아요.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. 사실 네, 부담감은 별로 없어요. 지금 네, 그냥 작년에도 이 역할을 해왔고 하니까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 정우 형이랑 끝나고 연락을 해봤는데요. 네. 정우 형 직군 줄 알고 그냥 쳤대요. 네. 네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형 실투였다. 해가지고. 근데 뭐 타자들이 상대팀 타자들이 봐도 볼 좋다 하니까 네. 별로 크게 생각은 안 했어요. 어, 그쵸? 네, 그냥 올해 다 되게 만족스러워요. 네. 일단 아프지 않으니까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. 솔직히 포기라기보다 시도 자체는 안 했던 것 같아요. 네. 왜냐면 작년에 아팠던 게 있으니까 이제 트레이닝 파트 쪽에서도 관리를 해야 된다. 그래서 캠프 기간에 투구수 자체를 안 늘려가지고 그냥 저도 아 그냥 올해도 중간으로 가겠구나 네, 생각했죠. 그래도 감독님이 생각 안 하시지 않았을까요? 네, 그냥 중간으로 내보내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네. 민호도 아직 사실 잘 모르니까 네, 마냥 1군에서 좋아하는 것 같은데 민호도 한번 맞아봐야 됩니다 이제 시작부터. 그래야 더 잘할 수 있으니까요. 네, 저도 작년에 못도 모르고 그냥 던지다가 마냥 좋았는데 이제 알게 되니까 하나씩 맞고 게임도 이렇게 블론으로 넘어가고 그 다 겪어봐야 그래도 네, 잘하지 않을까요? 저희 팀에 그런 선배님들도 많으시니까 무조건입니다. 저도 언제 올지 모르는데요. 네, 그 고비를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민호가 저희 팀 1군에 계속 있으니까 민호가 받았으면 하죠. 네. 저보다 더 좋은 성적 내가지고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죠. 우석이 형이 딱 수술한다는 얘기 듣고 형들이랑 선배님들이 다 제가 마무리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저도 속으로는 솔직히 아 내가 마무리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요. 네. 상기 형이 나간다 그러길래 그래 원래 내 자리니까 내 자리가 중간이니까 네. 별로 우석이 형이 나간다고 빈자리는 크지만 그래도 잘 메꾸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. 네. 사실 시즌 전에 우석이 형이랑 내기를 했었거든요. 네, 이제 우석이 형은 30세이브 저는 20홀드 하면은 달성한 사람들한테 이제 선물을 해주자 이렇게 내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부상으로 빠져서 좀 아쉬웠는데 네. 우석이 형 오면은 그래도 뒷문은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.